스포츠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무려 27년 동안이나 신인왕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신인들의 활약이 저조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3년간 뽑힌 1차 지명 선수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영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친구들아, 신앙은 내가 가져가도록 할게. 서준호는 150km의 패스볼을 던지는 사이드암 투수입니다. 경남고 시절 고교 랭킹 1위에 아마추어 최동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92년 염종석 이후 명맹이 끊겼던 롯데 출신 신인왕에 27년 만에 도전합니다. 60경기 정도 출장하고 방어율을 한 1점대 초반, 중반 자이언츠 팬분들께서 원하시는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야구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저는 꼭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희는 주전 3루수 자리를 놓고 전병우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을 실패라고 규정짓고 그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작년에 기회가 왔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은 부분은 실패였기 때문에 올해는 그 상황을 똑같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자신으로 생각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약간 좋은 결과만 있을 거라 생각하고. 메이저리그 구단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롯데를 선택했던 윤성빈은 부상과 부진으로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강력한 선발 투수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한 폼과 일정한 제구력, 그런 안정된 폼, 공 스피드보다는 이제 그런 걸 더 위주로 더 연습하고 있습니다. 개막 엔트리에 들어가서 이제 선발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요. 이제 만약 그렇게 됐으면 계속 꾸준하게 선발 경기 어디 뭐 뒤처지지 않고 선발 로테이션 계속 도는 게 일단 1차 목표입니다. 이 세 선수는 미생입니다. 하지만 완승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팬들에겐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KNN 허형범입니다.